자, 거기 보면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표준을 보면 병 나오면 축복을 생각하는 그 구원을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병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 어떤 게 축복일까요? 어떤 게 구원일까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올해 연심원 총동문회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하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이 다 거쳐가셨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았어요. 여기 행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이구나. 그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덕계 목사님이 정말 올해처럼 많은 역사를 이루고 또 큰 사업도 하고 자랑스러워. 우리 조양 목사님이 앞으로 총회를 해봐야 총동창회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 하면 많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이루는 우리 종통성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조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여러분 오늘 총동창이 정기총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기준은 병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지금까지 큰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지만 앞으로 여기는 더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더 가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축복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전통적인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함덕기 대표장님이 잘 이어왔는데 앞으로 총동창 회장님 될 분이 그 역사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별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실무 부회장 이금옥 목사님이 총동문회와